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.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인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폐쇄된 놀이터가 적지 않은데요. 주로 서민아파트 등 영세민이 많이 사는 구도심 놀이터가 사라지거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. 집중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. 춘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입니다. 그네와 미끄럼틀은 온데간데 없고 시소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.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도 여기저기 쌓여 있어 그야말로 유령 놀이터와 다르지 않습니다. 또 다른 아파트의 놀이터 미끄럼틀은 곳곳이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지만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시판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. 내가 보면 거기 가지 마, 거기 가지 마, 앉지 마 그러진 않아. 오래됐어, 이쪽에 떨어진 게. 원주 지역 한 아파트 놀이터는 이용금지 안내문과 함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. 놀이시설마다 빨간 띠가 감겨 있고 바닥은 아이들의 발길이 오래 닿지 않은 듯 자풀만 무성합니다. 폐쇄된 지 2년이 넘은 놀이터입니다. 놀이시설은 물론 이런 담장까지 녹이 슬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입니다. 안전기준에 미달해 폐쇄된 놀이터는 도내 15곳. 오래된 아파트나 구도심일수록 그 수는 더 많습니다. 많게는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교체 비용을 주민 스스로 부담하기 힘들어 철거하거나 이용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주민들의 애기들도 없는데 거기 뭐 7, 8천만 원씩 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어렵지? 도심 속 아이들이 유일하게 뛰놀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놀이터는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 몫이죠. 민간은 현실적으로 이제 지원이 잘 안 되고요. 이제 아직은 이제 민간 쪽은 지금 방법을 찾고 있죠. 그래서 그렇게 막 주택단지 관련 법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.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들에게 오락과 여가활동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제 논리에 밀려 영세 아파트부터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.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.